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플랭크 응용 버전으로 총 30분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뒤로는 제가 스트레칭을 넣을 거고요. 총 7가지 동작을 40초 운동, 20초 휴식 해서 총 7분씩 3세트, 그 다음에 앞뒤로 스트레칭이 더해져서 30분 정도의 운동이 될 거예요. 먼저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캐치앤독이랑 레그의 남, 그 다음에 호흡을 한 다음에 마무리에는 목 어깨가 조금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목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10번 정도 캐치앤함을 할 거예요. 먼저 꼬리뼈부터 척추를 말아서 이 손바닥 위에 어깨, 그 다음에 무릎 위에 골반이 있고 등허리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다시 꼬리뼈부터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게끔 가슴을 열어주고요. 다시 호흡을 뱉어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앞쪽을 향해서 당겨주시고 다시 뒤로 보냅니다. 팔꿈치가 무너지지 않게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다시 뒤로 보내고 척추를 앞뒤로 길게 늘린다고 생각해주시고요. 다시 꼬리뼈부터 말아서 깊게 내쉬고 등허리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열어줬다가 다시 한 번 더 몸을 말아볼게요. 그리고 꼬리뼈를 마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랭크 자세 취할 때는 약간 이렇게 등을 단단하고 넓게 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등이 너무 구부러지지도 꺾이지도 않게 유지된 상태에서 팔다리를 동시에 이렇게 교차할 거예요. 가져오고요. 몸이 그냥 한 라인에서 계속해서 센터의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시 뻗어냈다가 가져오시고 다리를 그리고 팔을 멀리 뻗는 느낌으로 가야지 과하게 높이 들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허리가 꺾이고 안정성이 흔들릴 거예요. 이 팔은 어깨에서부터 나가고요. 다리는 골반, 그 다음에 등에서부터 오히려 연결돼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져오고 내쉬면서 길게 뻗어주세요. 중심이 너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조금만 팔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돼요. 가져오시고 살짝 들었다가 가져오시고 가능하게 되면은 다시 팔다리를 조금 뻗어보고 가져오고 이때 배가 바닥으로 풀어지지 않게 당긴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보내고 가져오고 다시 보내고 가져오고 자, 곧바로 플랭크 챌린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이 플랭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양 손바닥 위에 어깨를 지지하고 다리를 보내서 40초 동안 버팁니다. 시작!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주시고요. 팔꿈치가 돌아가지 않게 팔꿈치는 양 옆쪽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보다 바깥을 바라보는 게 등으로부터 연결된 힘을 쓸 수 있어요. 가슴은 앞쪽을 향해서 전면이 열려 있지만 갈비뼈가 무너지지 않게 어느 정도는 갈비뼈 문을 닫아주세요. 날개뼈도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게 바닥에서 최대한 밀어냅니다. 고개는 너무 들지도 너무 숙이지도 않아요. 휴식. 다음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 가볼게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팔로 무릎을 가져옵니다. 팔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상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무릎을 당겨서 아랫배가 갈비뼈 쪽으로 당겨온다 생각하면서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복부 근육과 플랭크 근육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당겨올 때마다 내쉬면 정말 복부 심부 근육이 엄청나게 수축이 될 거예요. 힘든 분들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제 속도에 따라서 그냥 다리만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휴식. 다음은 플랭크에서 다운독으로 자세를 바뀌었다가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는 플랭크 투 다운독이에요. 오! 손목도 한 번 더 돌려주시고 털어주기도 하세요. 자, 플랭크 자세를 예쁘게 취했다가 뒤꿈치를 바닥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꼬리뼈가 천장을 향합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플랭크 자에서 잠시 멈추고 꼬리뼈를 높게 들면서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까지, 허리까지 늘려주세요. 다시 가져오고 플랭크 자세를 완전히 취해서 골반이 일직선이 됐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너무 뒤쪽으로 스트레치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이렇게 몸을 세모 모양으로 만들고 무릎이 안 펴지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자세가 취해져도 괜찮아요. 다만 어깨가 너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위험해요. 바닥을 계속 밀어내면서 가주세요. 스트레치. 후! 힘들다. 다음은 릴링. 릴링은 내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사이드 플랭크 자세가 취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두 다리를 멀리 들어서 하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허벅지까지만 연결해서 쓰는 건데요. 팔꿈치에서부터 어깨를 다 닫아주고 바닥을 먼저 팔꿈치를 엄청 나게 밀어내세요. 그 다음에 골반 잡고 아래 엉덩이가 천장으로 올라와서 얘네가 조금 더 긴장을 해주면 돼요. 다시 키 커지면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업! 오히려 느낌이 골반을 앞쪽, 그 다음에 위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려갔다가 내리고 이 손이 방해가 된다면 바닥을 약간 지지해서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고요. 손을 아예 멀리 뻗어서 손을 천장으로 밀어내는 느낌 쓰셔도 돼요. 자, 힘들다. 반대쪽으로 바로 갈게요. 이 동작만 양쪽 40초 같이 하고 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히려 정수리는 내 어깨 너머로 가는 느낌이고요. 골반은 전면 위쪽으로 들어줍니다. 골반이 뒤로 버텨있으면 정확한 플랭크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내 옆 라인을 천장에서 봤을 때 어깨가 같은 라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팔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이 몸통과 등을 같이 연결해서 한 번에 팔과 다리 사이의 몸통을 같은 라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다음은 릴링. 릴링이 아니에요. 사이드 플랭크예요. 사이드 플랭크 되게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릴링에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릴링 자세에서 버텨주기만 하시면 돼요.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는 들고 버팁니다.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안 대고 손바닥 대서 펴셔도 상관없어요. 손이 마치 천장에서 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다리는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왼쪽 발 날로 바닥을 누르고요. 아래쪽 엉덩이를 천장으로 좀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턱은 약간 당긴 상태에서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멀어집니다. 허벅지 안쪽도 아주 단단하게 주어주세요. 자, 바로 반대쪽 갈 거예요. 시작! 아래쪽 복부 옆구리가 계속해서 긴장돼 있고요.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앞쪽을 향하고 허벅지 안쪽을 조여서 키가 커지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좀만 버텨주세요.
무너지지 않고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계속 밀어주세요. 거의 끝났어요. 아, 입도 다 배치하고 스파이더맨 클라이머를 가볼게요. 스파이더맨 클라이머, 스파이더맨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팔꿈치 쪽으로 다리를 당겨주시면 돼요. 또 시작이네. 자, 갈게요. 자, 이렇게 당기고 보내고 당기고 보내고 당기고, 자, 무릎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시선을 같이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옆구리 수축이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자, 하나 잘못된 동작은 허리가 무너지면서 당기는 거예요. 아래 허리를 조금 더 천장으로 들어 올리면서 허리가 꺼지지 않도록 복부 힘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나 뒤에 한 동작 더 했다. 미안해요. 자, 다음은 플랭크랑 푸시업이랑 같이 할 거예요. 푸시업을 실제로 취하는 건 아니고요.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를 댔다가 다시 밀어내는 느낌으로 엘보 플랭크 자세에서 푸시업으로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고 왼팔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업, 내려가고 골반이 최대한 너무 틀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를 합치고 있어주세요. 밀어내고 당겨왔다가, 자,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내려가 볼게요. 밀어내고, 자, 가능하신 분들은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셔도 되고 힘든 분들은 제 속도랑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 자, 다 왔어요, 여러분. 쉬어. 자, 1분 휴식. 힘들어. 자, 2세트 남았어요. 1세트가 지옥 같았죠? 근데 나머지 2세트는 나름 수월할 수 있어요.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숨을 크게 마셨다가 크게 내쉬세요. 심박수가 다시 조금 더 안정되게끔. 프로그램을 다시 까먹었는데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죠? 하이 플랭크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팔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취하다가 그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로 넘어가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을 상기시킨 상태에서 두 번째 세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힘내요.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갑니다. 버텨내주고요.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정말 일직선으로 서로 긴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수리는 이 방향으로 밀어내고 뒤꿈치는 저 아래 방향으로 밀어내서 허리 자체가 위아래로 길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허벅지 안쪽도 단단하게 조여주시고 팔꿈치가 너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오히려 1cm 정도는 접어준 상태에서 몸을 바닥에서 멀리 만듭니다. 뒤꿈치 너무 들지 마시고요. 딱 일직선 벽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자, 휴식. 플랭크 자세 취할 때 손목이나 팔꿈치나 어깨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다시 플랭크 정석이라든지 플랭크 챌린지로 돌아가셔서 기초를 조금 더 쌓은 다음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마운틴 클라이머 갑니다. 팔꿈치는 가만히 있고 무릎이 아주 멀리 가슴 또는 쇄골뼈로 향해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무릎이 너무 안 당겨져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이렇게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하복부를 이용해서 무릎을 둥글게 말아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랫배부터 옆구리까지 전체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이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다운독 자세를 취하면서 스트레치와 동시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완만한 동작이에요. 그때 정말 팔, 어깨부터 등허리, 햄스트링까지 길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갑니다.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이번엔 다리를 살짝 벌려볼게요. 어깨 골반 너비로. 다시 앞으로 보냈다가 아래쪽에서 어깨 전면과 허벅지 뒤쪽 엉덩이를 스트레치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리 스탠스를 벌리면서도 스트레치 느낌이라든지 허리, 등허리에 대한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져가고 시원하다.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되고요. 무릎이 곧게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능한 범위에서 저랑 비슷한 동작을 취해주시면 돼요. 허리를 꺾지 않고 딱 골반을 편 상태에서 버텨주셔야 돼요. 아, 힘들어. 다음은 고비. 이번에는 릴링 자세에서 버티기 30초, 30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랑 얘가 같은 라인에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떼줍니다. 무릎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한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허벅지 안쪽을 뒤에서부터 앞쪽을 향해서 당겨주세요. 배는 당겨주시고요. 등 쪽으로 오른손은 허벅지를 누르고 반대 엉덩이는 이 손을 향해서 더 올라가고 팔은 천장을 향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양팔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곧바로 반대쪽 갈 거예요. 버티고 바닥 밀어내고 허벅지 안쪽 조이고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을 살짝 당겨주고 뻗어주세요. 팔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이 바닥 쪽에 있는 팔꿈치에서 정말 멀리 뻗어져 나가야 돼요. 정수리부터 배꼽, 그 다음에 무릎선까지도 서로 멀어져야 돼요. 양쪽 옆구리의 긴장감을 놓지 마세요. 20초 쉴게요. 다음은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이 세트에서 정신 놓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화이팅! 플랭크 이번에 30분 운동은 매일 하라고 만든 운동 절대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두 번?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할게요. 이번에 저는 팔을 펴볼게요.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밀어내고요. 다리를 뒷다리가 앞쪽에 오게 하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앞쪽으로 가고 위에 있는 다리가 약간 뒤로 가서 버텨주셔도 조금 더 중심부 근육 쓰는데 안정감 있게 버틸 수 있어요. 팔꿈치가 이렇게 되시는 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팔꿈치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팔꿈치를 펴는 동작도 실시할 수 있어요. 난이도를 올리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팔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굳이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반대쪽 바로 넘어가 볼게요. 버텨주고 바닥에서 몸통이 정말 멀어져야 돼요. 목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턱을 살짝 당기고 손바닥 쪽을 보셔도 돼요. 버티셔도 되고 아까 다리 하나씩 들었으니까 버텨내보고 힘들어요. 자,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옆구리 라인에 예쁘게 있어야 돼요. 힘들어. 힘들어. 자, 이제 스파이더맨 플랭크랑 플랭크 푸시업 두 개 가볼게요. 휴식 시간 너무 짧다, 그쵸? 미안해요. 화이팅! 이번엔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이번에도 해볼게요. 하나. 고개까지 따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딱 이 손을 모은 상태에서 그 앞에 얼굴을 데리고 있어주세요. 가져오고 엉덩이를 약간 아래로 내려도 괜찮지만 허리가 꺾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꼬리뼈는 약간 말아진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엉덩이가 꼬리뼈를 약간 말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허벅지 안쪽도 계속 힘이 들어가요. 아 힘들어! 아 남자 소리 날 뻔했어요. 자 플랭크랑 푸시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팅. 와 갑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부터 내려와 볼게요. 내려오고 다시 밀어냅니다. 내려오고요. 밀어냅니다. 두 개씩 번갈아 가볼게요. 왼팔로 내려왔다가 왼팔로 밀어내고 왼팔로 내려왔다가 왼팔로 밀어내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계속해서 유지해주세요. 긴장감을 다시 오른쪽 정말 바닥에서 멀어져야 돼요. 왼쪽 한 번 더 이번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 더 1분 휴식. 2세트만 할걸 그랬나봐요. 이렇게 숨이 찰 줄 몰랐지. 너무 힘든 분들은 2세트만 해도 돼요. 제가 3세트 할 테니까 체력이 좀 더 길러지면 그때 3세트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뒤로 살짝 넘어가서 스트레치까지 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마지막이니까 정말 정말 화이팅해서. 자, 권장하는 횟수도 세트 수도 30회예요. 3세트예요. 절대 4세트, 5세트까지 욕심내서 안 하셔도 3세트만으로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플랭크 업그레이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첫 번째는 하이 플랭크, 두 번째는 마운틴 클라이버. 자, 두 개 상기 시키면서 진행해 볼게요. 버텨주세요.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숨을 내쉬는 구간에 아주 오랫동안 뱉어보세요. 그러면서 아직 심장 박동수가 조금 빠르게 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하게 내쉬면서 이 버티는 구간에서 조금 더 심장을 좀 더 편하게 내려주세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저도 힘들어서 그냥 일단 제가 계속 말이 헛나올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세트에서는 이해해주세요. 한 가지 더 플랭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배꼽 쪽으로 살짝 꼬리뼈를 말아온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생각보다 아랫배를 잡는 효과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 갑니다. 당기고, 당기고. 팔은 아주 단단하게 강목처럼 바닥을 밀어내주시고요. 팔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하복부를 이용해서 무릎을 가슴 쪽, 턱 쪽으로 가져옵니다. 고개 너무 들지 마시고 약간 당겨서 뒷목조차도 길게 만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 번 할 때마다 내쉬면은 더 강한 복부 수축을 느낄 수 있어요. 휴식. 다음은 플랭크 투 다운독. 플랭크 자세에서 다운독으로. 아, 어깨도 펌핑되고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플랭크 할 때 어깨 근력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자, 다운독. 이번에도 다리를 벌리고 해볼게요. 스트레치. 다시 돌아와서 골반을 완전히 펴세요. 다시 스트레치.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정수리랑 뒤꿈치랑 한 라인으로 있고 다시 뒤로 다운독 자세 취할 때 허벅지 뒷면도 스트레치가 중요하지만 앞가슴도 많이 바닥을 밀어내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깨의 긴장감보다는 앞가슴과 등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찾으면 이거 생각보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네 하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아 얘는 2분 동안 하고 싶다. 하지만 이 동작도
플랭크 자세에서 단단하게 근육을 쓰면은 쉬운 동작은 아니야. 다음에 릴링 사이드 플랭크. 자, 마찬가지로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버티는 걸로 해볼게요. 골반 들어주시고 버팁니다. 한 다리는 이렇게 한번 바닥에 대보세요. 그러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한 라인으로 뻗어 있으면서 얘네 긴장감 좀 더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동작도 사이드 플랭크니까 좀 더 예비 동작으로 하기에 괜찮아요. 자, 손은 정말 어깨에서 더 길게 뻗어져 나가고 정수리는 이 손이랑 반대 방향으로 길어집니다. 중간에 다리를 한 번씩 들으셔도 아래쪽에서 또 얘네 긴장감 많이 느껴질 거예요. 바로 반대쪽 가볼게요. 팔꿈치 교차하고 무릎 대고 펴서 버티기. 자, 윗다리 살짝 내리고요. 아래쪽으로도 발로 누르는 느낌보다 무릎으로부터 정수리가 길게 뻗어 있고 키 커져요. 바닥을 정말 많이 밀어내요. 날개뼈에서부터도 천장 쪽으로 키가 커지는 느낌 써주세요. 엉덩이도 가운데 쪽으로 약간 힘을 써주셔야 돼요. 끝났나요?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요. 자, 사이드 플랭크 가볼게요. 이번에도 두 번 다 엘보 플랭크로 버티신 분들은 한번 팔꿈치를 펴서 한 번에 버텨보세요. 저는 엘보 플랭크로 할 거예요. 자, 버팁니다. 둘, 셋, 넷, 다섯. 이 공간이 세모난 그 직각 삼각형이 정말 예쁘게 계속해서 한 모양과 공간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울 보면서 하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고 자세도 더 잘 취할 수 있어요. 윗발도 약간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정수리는 위쪽 방향으로. 아랫배는 풀어지지 않게 긴장감을 주고요. 엉덩이 뒤에서 합체해주세요. 반대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 거예요. 4, 3, 2, 1, 땡. 반대쪽으로 접전해주고요. 둘, 다섯. 여러분, 저도 말을 아낄게요.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아래 옆구리를 한번 잡아서 옆구리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골반도 조금 펴져 있는지, 엉덩이도 힘을 쓰고 있는지 한 번씩 만져보시고 키를 더 크게 사용해보세요. 아, 힘들다. 힘들다. 자, 미안해요. 먼저 쉬었어요. 다음은 스파이더맨이랑 플랭크 투 푸시어 하고 스트레치 할 거예요. 두 개만 더 화이팅. 코에 땀나요. 저 이렇게 땀이 나면 맨날 코만 땀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정말 멀리 무릎을 팔꿈치 너머까지 가져오려고 노력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당겨줄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까지 썼던 옆구리 근육들과 복부 근육을 이용해서 무릎을 단순히 그냥 가져온다는 느낌보다 복부의 힘으로써 쭉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허리는 꺾이지 않게, 꼬리뼈를 아주 살짝 내 몸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어우, 진짜 힘들어요. 아주 고급 동작이에요. 끝났나요? 아, 힘들어. 4세트 하면은 여자분들은 남자 목소리가 나올 거고 남자분들은 여자 목소리 나올 거야. 3세트만 하세요. 화나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자, 아, 방금 전에 팔꿈치를 폈더니 힘드네요. 자, 마지막 갑니다. 팔꿈치를 펴고 시작. 자, 왼쪽으로 먼저 다섯 번 일어나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힘들어. 자, 스트레칭 할게요.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자, 아주 고생이 많았고요. 스트레칭 해볼게요. 먼저 호흡 3번 합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입으로 오랫동안 뱉으세요. 다시 갈비뼈를 확 당했다가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주세요. 다시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내쉬세요. 다음은 어깨를 이렇게 살살살살 위아래로 다섯 번 정도. 하나, 둘, 힘을 빼고 움직여도 돼요. 셋, 넷, 다섯. 어깨를 잡아주세요. 되게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옆으로 멀리 찢어내면서 다섯 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쪽보다는 약간 팔꿈치가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두 개 더 해볼게요. 힘을 빼고 진행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뒤에서 멀리 돌아서 양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지면서 돌아와요. 세 개 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어깨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요. 고개만 천천히 한쪽으로 갸우뚱. 그럼 이미 스트레치 되는 게 느껴질 거고요. 이 잡은 손으로 어깨를 좀 더 내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머리 쪽을 잡고 반대쪽은 내려주세요. 손의 무게가 이 스트레칭을 조금만 증가시키면 돼요. 진짜 시원할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챌린지를 하고 나서 목 어깨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시선을 허벅지 쪽으로 이동시켜서 그 방향으로 정수리를 조금 더 팔로 리드해주세요. 과하지 않아도 되고 호흡이 천천히 진정되면서 연장선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내려줍니다. 어깨 힘을 빼고 천천히 반대쪽으로. 턱을 너무 드시면 안 돼요. 턱 당긴 상태에서 한쪽으로. 그러면 바로 옆 라인의 근육이 늘어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이 얹어지고 호흡을 편하게 세 번 정도 깊게 내쉬면 돼요. 이번에는 시선을 허벅지로 바꿔서 뒤통수를 뽑아내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양손을 앞쪽으로 합쳐서 우리 날개뼈 사이도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손바닥이랑 가슴이랑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양쪽 날개뼈가 멀리 뽑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다시 가져왔다가 한 번 더. 팔꿈치가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봐요.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등이 뽑혀요. 다시 가슴 열고. 한 번 더. 이번에는 그냥 힘을 빼고 시선을 아래 보세요. 그러면 팔이랑 가슴이랑 더 멀리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옆구리도 한번 스트레치 할게요. 자, 손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손 위로 올려요. 옆쪽으로 천천히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는 만큼 스트레치 할게요. 이만큼만. 옆구리가 길어져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돌아와요. 다시 반대쪽. 밀어내고 두 팔이 서로 멀어져요. 이때 이 손이랑 이쪽 엉덩이가 바닥으로 더 단단하게 고정되고 멈춰 있어야 돼요. 다시 멀리 돌아와서 한 번 더. 자, 이번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손을 반대 앞쪽을 향해서 멀리 보내주세요. 시선은 매트를 향해요. 오른쪽 갈비뼈, 지금 제가 틀어진 갈비뼈 쪽을 등 뒤쪽으로 더 멀리 보낼 거예요. 다시 저한테 돌아와서 올라옵니다. 한 번 더. 사이드 스트레치 먼저 하고요. 엉덩이가 바닥에 있고요. 천천히 이 손과 몸을 저 앞쪽을 향해서 다이빙 해주시고 이쪽 등은 뒤로 밀어내주세요. 다시 정면 돌아와서 일어납니다. 끝! 자, 매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